저는 PD님 그 의도대로 정말 아까 차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한테 미션도 없었고 무언가를 하라는 지시도 없었으며 심지어 카메라가 어디서 찍고 있는지조차도 숨기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저도 뭐 리얼리티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렇게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인 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대로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람 일이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다. 진짜 그게 현실이 되셨으니까. 네, 일단 저는 음악을 만들고 그냥 무대만 하는 게 아니라 메이킹을 하는 사람 10명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저도 음악을 직접 프로듀싱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희 같이 싱어송라이터들은 협업을 그닥 하지 않아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사는데 무언가 살면서 언제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이렇게 10명이서 한 집에 살아볼까? 솔직히 굳이 진짜 그럴 일이 없을 일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숙하는 거를 슈퍼스타 K를 통해서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은 거는 그 단체 생활이 정말 즐겁고 너무 행복한 기억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뮤지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합숙을 한다 했을 때, 와, 내가 그 행운을 또한번 겪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바로 참여한다고 했었습니다.